성경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 1절부터 10절 그리고 시편 125편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편 78편 1절부터 10절까지 먼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시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후대고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 곧 완고하고 폐역하여 그들의 마음에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하려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시편 127편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세 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먼저 우리가 자녀 교육을 얘기할 때 자녀 어떻게 우리가 자녀 교육을 정말 제대로 해볼까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자녀 교육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여기에 먼저 관심을 가지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녀 교육은 무엇이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그리시는 자녀 교육 그 본질이 무엇이며 목표가 무엇이며 또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해야 되며 또 좋은 결과는 무엇이며 아니면 하나님 말씀 따라 하지 않으면 어떤 나쁜 결과가 나는 게 이게 다 이 본문 말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이런 좀 큰 자녀 교육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녀 교육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애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부모님 됐으니까 그냥 하는 것이 아니죠. 먼저 이 본문 말씀, 이 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시편 78편에서도 그 영적 전쟁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또 27편에서 이 장수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이 우리에게 기업이요 장수의 화살에 화살 같다 그랬죠. 자녀들이 화살 같다. 우리는 이 장사들이고 그것도 영적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녀 교육은 먼저 그 성격 자체가 영적 전쟁인 거예요. 아멘? 예, 그걸 우리 다 아시겠습니다만 좀 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삶 자체가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멘. 그럼 어떻게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을 이겨나가시겠어요? 어떤 방법으로? 물론 기본적으로는 이제 믿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그런 답이 정답이죠.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적으로 이 영적 전쟁을 넉넉히 이기시기를 원하시면 정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자녀 교육을 통해서입니다. 정말 이 시대적인 영적 전쟁이 아주 강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넉넉히 이기려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자녀 교육을 통해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개념이 그냥 성경 한두 군데가 이런 데가 있는 게 아니라 본문 말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어요. 보세요. 먼저 아담과 하와가 그렇죠? 그 선악과 나무를 따먹고 죄를 짓고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슬픔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희망의 말을 던져줬어요. 한마디 아시죠? 뭔지. 여자의 씨를 통해서 serpent 그 뱀의 씨를 사탄의 머리를 부수겠다. 그렇죠? 한마디밖에 안 줬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와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하와라면 그 슬픔에 얼마나 슬퍼요. 왜냐하면 그 좋은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니까 항상 아픔과 고통 속에서 자라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약속만 붙들고 이제 하나의 희망이 비치잖아요. 그걸 붙들고 살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인과 아벨을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나가겠어요? 학원을 많이 보내면 됩니까? 아니죠. 다른 방법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해주셨다. 뭐냐? 여자의 자손, 여자의 씨, 바로 너. 그러니까 부모가 너를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치시겠다 한다. 우리가 지금 죄를 지어서 이렇게 슬픔에 빠져있는데 자녀 교육, 씨, 너를 통해서 아니면 너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탄과 싸워서 이 영적 싸움에서 이겨해 주신다고 하더라. 그걸 약속해 주셨어. 희망의 말씀을 해 주셨어. 그래서 너는 절대로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돼. 알겠지? 한 번만 얘기하겠어요? 그 다음날 또 반복하겠죠. 또 반복하겠죠. 계속 세뇌를 교육을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전부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창세기 처음부터가 벌써 이 자녀 교육이 영적 전쟁의 그렇죠? 열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나가서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그래서 뭡니까? 만민을 축복하리라. 너희 I will bless those who bless you and curse those who curse you.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축복하는 축복 만민을 너희 자손을 통해서 축복하리라는 엄청난 하나님이 약속을 거셨는데 그거를 어떻게 이루신다고요? 18장 18절에 가보시면 네가 아브라함 네가 너의 자녀들을 전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게 하면 내가 조금 전에 했던 그 약속이지 만민을 축복할 그거를 내가 이루리라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에 대한 그 약속을 충분히 다 이렇게 컨텍스트상 이해하지 못하고 있더라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냥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니까 믿습니다 하면 그냥 자녀들이 축복되는 줄 알고 그냥 믿게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이렇게. 물론 예수님만 믿으면 다 해결이 되죠.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반드시 일어나야 한 결과 중에 하나가 그게 바로 18장 18절에는 내가 내 자녀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까지 순종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자녀 교육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함으로써 하나님이 만민을 축복한다는 것을 지키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건이죠. 하나님께서 조건을 달아? 조건이 아닌 줄 알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신학적으로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요. 저도 조직신학자 알고 보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도 너무 이게 제가 오늘 처음 왔는데 너무 이게 공통점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너무 편해지면 안 되는데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해결할 겁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 그거 배우시죠? 오직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사실은 오직 믿음으로도 성화하는 거예요. 근데 오직 믿음에서 흘러나와야 되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믿습니다 하고 자녀 교육은 제가 부족해서 제가 못합니다 그렇게 핑계낼 수 있을까요? 핑계는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God cannot be mocked.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확실히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말미암은 너희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들이 너희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만들 수 있도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만민의 아버지가 되게 한다는 약속이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논리적으로 다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언제 한번 가서 들여다보세요. 18장, 창세기 18장 18절 19절. 그렇죠? 아담과 하와, 아브라함, 시간이 없어요. 전체 성경을 다 꿰뚫으려면 처음부터 끝까지가 자녀 교육, 부모님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만들게 함으로써 영적 전쟁이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만민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너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 말씀 시편 78편에서 본문이 무엇인지 같은 맥락에서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편 78편 7절 말씀 다 같이.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여기에 지금 부모님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들을 지어다, 귀를 기울을 지어다, 경고합니다, 잘 들으세요 하면서 시작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 자손에게 뭐를 가르쳐요? 6절 말씀에 태어난 자손들에게 이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그 여호와께서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증거를 아홉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그리고 이제 7절 말씀에 그들로 목적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결과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똑같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말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볼 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금 정말 그들의 인생의 소망을 하나님께 걸고 있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습니까? Give yourself a grade. 평가를, 점수를 주세요. 여기 클래스라고 생각하시고 A, B, C. 어디서부터가 문제가 시작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이죠. 여러분 자신들이죠. 여러분들이 자녀 교육에 대한 목표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아니, 그냥 대충 그냥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의도적이고 자녀들에게 계속 세뇌시킬 그런 목표.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것입니까?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게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목숨을 걸고 지키게 하는 그게 목표이십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아니죠. 제 경험으로는 거의 다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를 평가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안 되면 내 자녀의 성공과 실패 그거를 원인을 못 찾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뺑뺑이 의자 돌리기지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진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곰곰이 보시면 아, 그렇지. 내가 목표부터 틀렸구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이 하나님의 교육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의 자신의 자녀 교육에 대한 목표를 교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함으로써 주시려고 하는 그 축복은 정말 정말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어요, 많이. 신명기 32장에 46절 47절을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나이가 들어서 이제 유언을 남기고 죽으려고 하는데 무슨 말을 한 줄 아세요? 똑같은 말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리더들을 다 모아놓고 아마 죽기 전에 떨리는 목소리로 너희 자녀들을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라. 그리고 또 똑같은 말을 하면서 한마디를 더 붙여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너희들의 생명이기 때문이도다. This is your life.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고 안 받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하고 안 하고가 바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 More your life. This is your life. 그렇게 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 말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을 우리가 pay attention 안 해도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신명기 4장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똑같은 말을 해요. 너희들이 너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하나님께서 벌써 예언을 하세요. 첫째는 너희들이 지혜와 이해가 충만해질 것이다.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그리고 결과적으로 너희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너희들에게 와서 너희 자녀들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다. 야, 너네들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길래 지혜와 이해가 이렇게 풍성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길래 그렇게 너희들하고 가까우시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지키는 율법은 도대체 어떤 율법인데 이렇게 멋있냐. 한마디로 하면 쉽게 표현 멋있냐.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세요. 여러분들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어가지고 풍성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그 이방인 나라들에게 그렇게 몰려오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이십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단순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인데는 자꾸 세상적인 생각을 밀어내야 됩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가지고 좋은 대학교에 가지고 좋은 돈을 벌게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을 게 너무 많더라고요. 학교를 해보니까 자녀 교육이 자녀 교육이 아니라 부모 교육이더라고요. 목사님하고도 지금 열변을 토했지만 식사하면서 부모가 달라지면 자녀가 달라져요. 아멘? 문제는 부모예요. 우리가 소위 세상에 있는 교육의 결과잖아요. 여기 특별히 기독교 철저한 성경 교육 받아본 사람에서 손들어 보세요.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벌써 고장 났다는 것부터 인정을 하셔야지 우리 자녀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왜 느헤미야 했을 때 왜 이제 막 예루살렘 성전을 져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의 성전을 져야 되는데 동시에 싸워야 돼요. 칼을 오른손에 들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벽돌 쌓는 거 있잖아요. 트라우. 근데 그러니까 자녀들을 쌓기 전에는 이 칼질을 하는데 원수가 누가 원수? 내가 자신이 원수예요. 그 내 마음에다가 막 수술을 해야 돼요. 막. It's a funny imagery. But it's 그렇게 해야 돼. 우리가 우리 타스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감이 그렇게 지금 뭡니까 긴급하다는 거. 그만큼 쉽지 않죠. 그러나 가능합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어떻게 진짜 무식하게 학교를 시작했어요. 맨땅에 헤드겨서 학교 열기 전에 한 주간 남기고 학교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맨땅을 세게 치니까 내 머리가 깨지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니
무료로 학교가 딱 생기더라고요. 그때부터 매일이 우리는 Miracle on Veritas라고 우리는 그런 말을 하는데 그냥 매일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온갖 얼음이 다 있어요. 아직도 지금 4년째입니다. 5년이 아니라 이제 4년째인데 근데요 진짜 기가 막히는 거는 맨날 이 목표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나 세속화되어가지고 저도 아이비리그 출신이에요. 우리 학교 아이비리그 출신 많아요. 선생님들인 사람들이. 근데 그게 다 쓸모가 없더라고요. 괜히 아이비리그 가지고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생각이 세속화돼가지고 그거 지금 해독하느라고 힘들어요. 그거 다 씻어내느라고 잠을 다 씻어내느라고 그거더라고 궁극적으로 다시 하나님의 목표로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요. 그게 전부더라고요. 그것만 하나 제대로 하니까 막 척척척척 문이 다 열리는 거예요. 매년마다 적자예요. 적자는 희한하게 메꿔지는 거예요. 최근에도 뭐가 없어요. 몇만 불이 없어. 그냥 뚝뚝 떨어져요. 그냥 없으면. 그래서 여기서 간이 좀 커졌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람은 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을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다 여기다가 비결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멍청이들이에요. 너무 세상 거 쫓아가는 거 바빠가지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힘이 없는 거예요. 빌빌하는 거예요. 좋은 학교, 좋은 성적, 스트레이트 A 나와봤자 뭐예요?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시대적 사명을 쫙 보여주면 쫙 달라붙어가지고 일을 확 해내야 되는데 힘이 없더라고요. No moral strength. 그래서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목표를 간단히 요약합니다. 교육이란, 참된 교육이란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으세요. 하나님 너무 지혜로우세요. 너무 선하세요. 너무 아름다우세요. 진선미, 그것도 창세기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설명하려면 시간에 가서 못해요. 그거를 즐기는 건데 즐기면 교육이 되더라고요. 자꾸 그냥 내 욕심을 채우려고 너는 이렇게 해주면 저렇게 하고 어떻게 숙제 안 하면 죽인다고 안 되는 거예요. 짧은 시간만이라도 이 자녀에게 뭐를 전달해 줄까 생각해 보세요. 뭐를 전달해 주고 싶어요. 진짜 하나님이 진선미 진실하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아름답다는 것을 내가 믿어봐 한번 믿어보라고 믿은 거를 그냥 sharing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자연 속에서 하이킹을 하면서든지 아니면 좋은 크리스천 뭐 드라마를 본다든지 뭐 책을 읽는다. 책을 많이 읽어야 돼. 얼마나 좋은 책들이 많아요. I speak no English 그러지 마시고 예, 좋은 책이 있어요. 아주 broken English도 하셔도 돼요. 오디오북도 있어요. 다른 분들하고 연결해가지고 왜 못 읽어요. 책이 얼마나 좋은 책들이 많은데. 그래서 우리의 부모 교육이 자녀 교육이 목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방법도 여기 나와 있어요. 방법이 They were not 성경을 바꾸니까 한국말 저는 영어로 준비하거든요. 영어로 지금 본문인데 It's to tell the glory 여기 때 4절 말씀에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You want to tell your children the glorious deeds of the Lord. 하나님의 놀라우신, amazing,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하신 일들을 전하는 거예요. 후대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육의 내용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학교 베리타스는 베리타스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이걸 체험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수학, 과학, 역사 모든 제목이 다 여기다가 초점을 맞춰요. 우리 학교에는 수학 교사가 수학이 너무 수학 막 얘기하면 막 떨려요. 왜냐하면 수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정확하심, 하나님의 수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거를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을 이분이 아시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전달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뭐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학교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특별히 부모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는 뭐 자녀 교육 하면 quality time, quantity of time 그런데요. 시간을 많이 못 배우니까 그냥 quality time이 중요하지 그런데 그거 틀렸어요. 첫째는 quantity of time이에요. 너무 바쁘다고 핑계대가 자녀하고 시간 안 보내는 것부터가 문제죠. 여기서 시간 안 보내고 이게 가능합니까? 신명기 6장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일어나든지 눕든지 길가에 걸어가든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제가 유대인 그 어떤 교육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어떤 한국 그 프로그램이에요. 교육 프로그램인데 저기 브루클린인가 거기에 열몇 명 자녀들이 있는 유대인 그 정통파 그렇죠? 유대인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근데 그 비밀을 비결을 알려고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아빠가 아들을 1대1로 이렇게 30분씩 애들이 남자애들이 남자애들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상하죠. Anyway, 30분씩 1대1로 그렇게 한 주간에 몇 번씩 바이블 스터디를 하는데 오, 기가 막히게 그 아들이 동그란 눈을 뜨고 막 페이어텐션 하는 거예요. 아빠가 하는 말을 그 토라에서 그냥 졸졸졸졸 이러는데 그래서 이 인터뷰하는 사람이 너무 놀래가지고 비결이 뭡니까? 그러니까 답이 뭔지 알아요? 답이 기가 막혀요.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아빠인 저가 이 말씀을 진짜 믿으니까 우리 애들이 이렇게 존경심을 가지고 귀를 담아 듣습니다. 아빠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걸 믿고 가르치니까 얘가 막 속속속속 잘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비결이래요. 근데 그분들은 예수님도 안 믿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흉내도 못 내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일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의 우리 여러분 가족의 히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는 걸 자녀들에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생사를 걸어야 돼요. 거기에.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까이 사세요. 이제 혼자 사시면서. 근데 저희 아버님이 참 우리 가문의 첫 기독교인이고 그래서 그런지 우리 제 자녀들이 우리 할아버지에 대한 역사를 자꾸 궁금해 생각해요. 할아버지 얘기해야 될 할아버지의 어린 시절의 얘기. 어떻게 예수님 믿고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님도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여기 이 땅에 있을 날이 얼마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해서 그런지 우리 제 자녀들이 막 주일마다 오후에 이렇게 물어요. 그러고 이제 막 녹음을 하고 막 예? 왜냐하면 family history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제 자녀의 그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를 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셨는지 우리 가문을 그걸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만하면 교육이 성공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시킨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알아서 할아버지 예, 시간 좀 내달라고. 할아버지는 조차 할 일이 없으니까 막 얘기해. 근데 그게 진짜 교육이에요. 그게 진짜 교육이에요. 그 좋은 학교에서 배울 수는 없고 바꿀 수 없어요. 이 교육이라는 비결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시간도 많이 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좋은 베케이션 가고 막 그런 또 부모님 있어요. 막 헌신해가지고 캠핑도 하고 막 액티비티로 돌리는 사람인데 저도 그거 해봤어요. 저도 캠핑해요. 캠핑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캠핑에 가서 뭘 하냐 그게 중요한 거지. 낚시를 가서 낚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번 낚시하러 가서 왜냐하면 제 막내가 저도 낚시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낚싯대를 사러 가서 힘들게 사가지고 두 개를 가지고 갔는데 그날 또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집어넣고 이제 차에 타서 우리 두 명만 갔거든요, 딸랑.
그 차에 들어와 가지고 뭐 하냐 기다려 비가 멈추듯 기다리면서 제 킨들로 된 그 존 G. 패튼이라는 선교사님의 바이오그래피가 제가 그 지금 입력한 게 있어. 그거를 쭉 읽었는데 와, 너무너무나 아버지와 그 자녀들의 그 아버지 그 구두 수선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인데 그분이 매일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 열몇 아이들을 너무 신앙을 좋게 키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 50, 60년 평생 그 식인 종들로 득실거리는 히브리어스 아일랜드라는데 거기에 헌신을 해가지고 그 아일랜드를 섬을 완전히 개종시켜버렸어요. 그런 위대한 선교사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존 G. 패튼 한번 읽어보세요. 그분의 autobiography 자서전을 읽어 그거를 읽었는데 막 우리 아들도 너무 좋아가지고 막 눈 우리 둘이 막 흐느끼고 눈물 흘리고 막 그게 진짜 교육인 거예요. 그게 그런 시간을 보내니까요 우리 애들이 아 진짜 달라요. 제가 알아요 세상에 어떤 애들이 돌아다니는지. 지금 제가 Youth Group Ministry만 30년 했어요. 눈으로 이렇게 보면 한 10초만 보면 얘 지금 영적 상태가 지금 딱 성적이 나와요. 근데 우리 애들도 똑같죠. 다 죄인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자녀교육이라는 게 애가 딱 그냥 오뚜기처럼 조금 잘못해도 예? 한 말씀만 딱 가다 되면 예? 뭐 불순종 뭐 같이 막 반항심 있잖아요. 그러면 에베소서 6장 4절 뭐 이러면 Yes, sir. 부모님을 주 안에서 공경하라는 거잖아요. Ephesians 6:4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작은 예고 뭐 인생의 온갖 깊은 얘기를 그냥 언제든지 끄집어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고 걔네들이 찾아와요. 존경을 표시해요. 아빠를 진짜 사랑해요. 아빠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인생을 같이 그냥 같이 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럼 둥지를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교회 목표 중에 하나가 여기에 시편 127편에 나온 말씀이 영적 전쟁이잖아요. 장수하고 화살통. 보세요. 장수는 여러분들이에요. 자녀들은 여러분 화살통에 있는 화살들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화살들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써먹어야 돼요. 안 써먹으면 자녀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현대교육은 어떻게 된 판인지 진짜 부모님들이 자녀를 잘 하는 마음대로 키워서 써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요새 현대교육 꿈이 뭐냐면 저는요 저 자녀들이 그냥 자기의 꿈을 펴가지고 막 가기를 바라요. 저는 그냥 뒷바라지만 하고 싶어요. 그게 대부분의 그 좋은 부모님이라는 의견들이다 보니까 I just want to support my children in whatever they want to do. 자녀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자기는 그냥 뒷바라지. 그게 성경적입니까? 물론 자녀들의 달란트가 있고 취향이 있고 그거는 다 살펴야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성경 말씀이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화살을 빼가지고 부모님들이 예? 그냥 자녀 교육하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타겟을 영적인 싸움에 타겟이 필요합니다. 그 타겟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사탄의 전략을 파악해가지고 나는 시대적인 싸움을 나와 내 자녀를 통해서 나는 걔네 화살을 잘 닦고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표시가 탁 쏘보세요. 자녀들이 제가 해보니까요. 30년 동안 유스 미니스트리 해보니까 그게 필요해요. 부모님을 통해서 인생의 분명한 방향 제시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탁 쏠 때요 자녀들이 팽 날아가면서 와 신난다 그러면서 그냥 막 영적 싸움이 이기는데 와 우리 부모님이 최고야. 우리 부모님 역시 하나님과 하나님의 꿈을 아시기 때문에 걷다가 정확하게 맞추니까 나는 사실은 할 게 별로 없어 그냥 날아가기만 하면 돼 그러면서 막 그냥 그게 제가 지금 그냥 하이퍼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베리타스에 매일매일 일어나는 리얼리티입니다. 현실입니다. 제가 지금 흥분한 이유가 It's real. You can have it too.
작년 여름에 저희 특별한 서머스쿨을 했어요. 뭐 보통 서머스쿨 가니까 재미가 없더라고. 뭐 그냥 수업만 가르치고. 그래서 그냥 합숙 훈련해가지고 하루 종일 에어컨디션 없는데요. 또 우리 학교는 돈이 없으니까 그냥 한 맨땅에 헤딩 말씀드렸잖아. 그 저는 사실은 에어컨디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더 한 단계 한 수 더 떠가지고 아 필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무조건 들어가는데 땀을 뻘뻘면서 하루 종일 8시 반에서 5시까지 부드러우는데 끄떡도 안 하고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잘 듣는 거예요. 궁금하죠? 어떻게 가르치는지. 그게 그냥 텍스북도 좋았어요. 예, Nancy Percy라는 사람이 Total Truth, 한국말로 완전한 진리인데 그게 참 도움이 됐어요. 왜냐하면 시대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 부모님이나 자녀나 신앙과 학문 이게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역사적으로 쫙 증명해요. 그래서 회복하려면 정말 하나님 축복을 받으려면 다시 이걸 연결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과 학문, 신앙과 삶, 신앙과 과학, 신앙과 역사. 그래서 그런데 부모님들이 막 부모님들 자기 직장을 막 캔슬해가지고 막 앉아가지고 학생들하고 같이 우리 학교는 격려하거든요. 부모님 와서 무료로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의사들도 자기 막 직장 내려놓고 와서 막 하루 종일 앉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가정이 몇 가정인데 그 가정이 제일 막 급성장하는 거예요. 막 가정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론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래 데려가지고 전도를 해서 제가 30년 동안이나 전도를 하니까 재미를 보셔가지고 근데 옛날하고는 달리 그냥 이게 찌끈찌끈 이게 쪽지 나눠주고 그게 아니더라고요. 7학년, 8학년 조그만 아이들이 가서 막 그냥 막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막 근데 막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reasoning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돌아와가지고 평생 자기 처음 전도해봤는데 아마 이게 성령 충만한 것이 이것인 것 같대요. 여러분도 이런 걸 체험하실 줄 믿습니다. 시간은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만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교육이. 그리고 부모님은 장수들이고 자녀들은 무기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쥐어진 무기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인 무기에 대한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영적 싸움은 중간 지대가 없어요. 우리 교육 인생 자체가 그렇지만 특별히 교육은 우리 학교에서 외치는 모토 중에 하나가 Education is either for Christ or against Christ. There is no middle ground. 교육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든지 반대하는 것이 중간 지대가 없다 이거예요. 중간 지대가 요만큼이라도 보면 없애버려 제가. 학교에서 문화, 기독교 문화 만들기 이걸 제가 아주 힘을 씁니다. 조금이라도 언행, 말로 있잖아요. 불투한 말, 사람들한테 깔보는 말, 좀 교만한 거 있으면 그게 이제 뭐 애들이니까 다 뭐 그렇게 되겠지만 그게 패턴이 있잖아요. 특별히 교만한 애들이 있고 특별히 뭐 깔보는 애들이 있고 아니면 열등의식에 빠져가지고 혼자 구석에 있는 애들이 있고 그거 다 영적인 문제예요. 그럼 다 데리고 와서 그걸 말씀으로 계속 치료하는 거예요. 호소하고 그러면 금방 나아져요. 그거를 안 믿고 안 적용해서 그렇지. 그래서 진짜 재밌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금방 결과가 여기에 9절 말씀에 시편 78편 9절 말씀이 뭐냐면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9절 말씀 안 좋은 결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안 가르칠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읽어보세요. 영적 전쟁에 물러가게 됩니다. 도망가게 됩니다. 에브라함 족속이 그랬대요. 왜? 고구의 구절을 말씀하면 부모님들이 완악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이 안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업적을 안 전달해줬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별 볼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 힘이 없으니까 그냥 칼 놓고 도망가는 여러분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 이게 지금 정말 역사에서 가장 큰 뭡니까? 가장 깊은 어두운 시대. 중세 때보다 더 어두운 시대예요. 이런 시대가 어디 있어요? 어떤 나라에서
Supreme Court에서 그냥 무슨 동성 결혼인지 그 다음에 Common Core 이것도 불법이에요. 헌법에 어긋나는 이런 걸 가지고 뒷문으로다가 빌 게이츠하고 오바마가 손잡고 그냥 완전히 쑤셔 넣는 거지. 여러분 아시죠? 시간이 걸려 이런 걸 설명하려면 얼마나 지금 자녀 교육을 통해서 사탄이 성공하는지. 이런 영적인 전쟁 시대에 여러분 에브라함의 역사가 되풀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길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대로 다시 자녀 교육을 돌리십시오. 여러분도 하느님의 영광스러움을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남기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